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추인 내일도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많겠습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 수는 1,800명을 넘어섰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3명 더 늘어나 모두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스라엘 레바논 접경지 여행 경보를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4단계로 올렸습니다. 해당 지역 여행 계획은 취소해야 하고 체류 중이라면 즉시 철수해야 합니다. 어제 사상 최악의 폭락 장세를 겪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은 동시에 급반등했습니다. 과했던 낙폭에 따른 일시적 반등이란 해석과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금메달을 딴 직후 배드민턴 협회를 향한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을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림픽 종료 후 경위 파악에 나설 예정인데 협회 측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